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스텔 시리즈의 라이벌 710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이 마우스는 처음에 이게 선이 분리가 돼 있어서 유선 마우스가 아니라 무선인가 싶었는데 유선 마우스입니다. 이 선을 여기다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OLED 화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버튼이 있고 여기도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용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상단 부분에는 CPI 변경하는 버튼이 있고 이것도 다른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휠이 있는데 휠이 어떨 때는 너무 앞으로 가 있는 마우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사용할 때 손가락이 좀 짧아서 이게 좀 앞이 이렇게 돼 있으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래도 손가락 좀 길게 눌러야 되고. 근데 이거는 휠이 조금 뒤로 당겨져 있어서 누르기 편하고 이 버튼 누르는 것도 두 단계로 바로 즉각적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데 마우스 사용하다가 이렇게 옮겨서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로 누르면은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사용해봤을 때는 편하게 돼 있었어요. 조금 아쉽다면 여기 왼쪽에 OLED 화면이 실제 게임하면서도 볼때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냥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걸 항상 볼 필요는 없어서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위로 가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우스 외형이 조금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하는데요. 이 마우스는 오른손 전용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는 약간 오돌도돌하게 돼 있어서 만졌을 때잘 미끌리지 않고 괜찮아요. 측면 부분에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으면은 자주 만지다 보면 이 코팅이 다 벗겨지는데 이 부분은 아예 그런 식으로 디자인 되어 있고 약간 좀 재질감 좀 강한 좀 고무인가 플라스틱인가 약간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벗겨질 만한 재질로는 안돼 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케이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보면 마이크로 USB 단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스마트폰 충전하는 케이블은 안 꽂아져요. 만약 꽂더라도 이렇게 수직이 될 테니까 당연히 마우스 못쓸 거고 이 전용 케이블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케이블은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1m, 하나는 2m로 되어 있으니까 길이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이렇게 깊게 누르면 들어가고 여기 눌러서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꺾어서 빼면은 이 부분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볼트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풀면은 아래 부분이 분리가 돼요. 분리해서 센서부가 완전 교체가 되니까 만약에 센서부가 고장 나거나 하면은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바꿔서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이 제품은 컴스빌에서 인형과 에이스를 해주고 만약 문제 생기면 그냥 상품을 그냥 새 걸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냥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후면 부분에 로고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더 별도 액세서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걸로 교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는데 다른 걸로 자신의 이름 뭐 넣는다거나 해서 교체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램프는 후면 부분에 로고 부분과 상단의 휠 부분에 이제 색상을 다른 걸 넣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마우스 설정은 상단의 버튼을 길게 눌러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눌러보면은 네,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죠. 그래서 뭐 설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총 5개의 프로필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 선택을 해서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거는 프로그램에서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 다시 길게 눌러서 들어올게요. 설정은 이휠 버튼 누르면 설정되고 여기 뒤에 있는 버튼 누르면 뒤로 가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정을 변경하는데 들어오면은 이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센서 세팅이 있네요. 들어보면은 이제 CPI 1, 800, 1600, 뭐 이거 컷오프, 뭐 설정,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뒤로 가기. 다시, 이번에는 폴링레트가 지금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택해서 완전 더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보통은 1000으로 쓰시면 되고, 컴퓨터 CPU 사용이 많이 낮다면은 이거를 좀더 낮춰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매핑을 해서 다른 걸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네임 바꾸는 거죠. 네. 뒤로 가서 세 번째 설정 들어가 보면은 화면 설정. 네. 이게 OLED 화면이기 때문에 이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밝기를 뭐 지금 50%로 돼 있는데 만약에 더 낮추면 더 어두워지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밝아지고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화면이 OLED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어서 시간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3초로 되어 있네요. 근데 눌러 보면은 제가 만약에 뭐 시간 낮춰서 뭐 10초만 켜져라, 2초만 켜져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I 오버레이를 켤 수가 있는데, 이걸 켜면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변경할 수 있는데, 왼쪽에 한번 해볼게요. 설정하면은 뒤로 가서, 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 네, 이거는 이제 기본 값으로 변경하는 거고요. 뒤로 한번 나와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상단 부분에 CPI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버튼 누를 때, 간단하게 800, 1600 이렇게 제가 이두 가지 설정해놨는데, 제가 선택해서 좀 느리게 움직이게, 좀 빨리 움직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뭐, 스나이퍼 모드 하면은 느리게 좀 움직이게 하고, 다시 눌러서 좀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면 CPI 설정이 무적 숫자 높으면 좋은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CPI 숫자가 높은 게 필요한 게, 만약 4K나 8K처럼 되게 고해상도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라면 마우스가 너무 천천히 움직이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때는 CPI가 좀 높은 값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12,000까지, 12,000 CPI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100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자신이 원하는 값을 설정해 놓을 수 있고요. 내부에는 내장 메모리 있기 때문에 값을 저장시켜 놓고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장소가 변경되더라도 프로그램 설치하고 내장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 엔진에서는 라이벌 710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버튼에 대한 역할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보면 마우스 버튼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 예를 들면은 뭐 매크로로 바꾼다거나, 매크로에서는 뭐 매크로 편집을 해서 여러 가지 키 입력이나 마우스 클릭을 넣어서 뭐 시간 간격을 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시간 없지 하면 아주 빠르게 키가 두둑두둑 입력되겠죠.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마우스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까지는 기록은 되진 않았고요. 키 입력과 마우스 클릭을 어떻게 하는지를 넣어서 매크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 매크로 선택하면 매크로 지정이 가능하고, 뭐 비활성화도 할수 있고, 앱 시작하기를 해서 앱을 추가해서 직접 클릭했을 때 해당 앱이 실행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버튼 역할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라이브 매크로 뭐 시작도 할 수도 있고, OS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맥용 OS 단축키나, 네,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도 있죠. 앞뒤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으로 사용하는 왼쪽 클릭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사용한다면 클릭했을 때 다른 게 변경 안 되니까 불편하겠죠. 그때는 프로필을 다르게 아예 변경해서 뭐 엑셀용, 뭐 파워포인트용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뭐 간단하게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이렇게 한다거나, 반복되는 작업을 좀더 쉽게 설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왼쪽 부분에 예를 들면은 취소하고 일단 나와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촉각 설정 켜놨는데, 촉각을 만약에 켜면은 클릭했을 때 진동이 발생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딩딩딩 하고 진동이 발생하죠. 네, 이거를 뭐 한번 클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n번 재생되게 할수 있는데, 이거 시간을 뭐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계속 반복되도록 또할수 있고요. 한번 재생되도록 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은 지금 들릴지 모르겠는데, 둥둥둥 하고 마우스에 보면 진동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진동도 뭐 샤프한 진동이 있고, 부드러운 펌프처럼 진동하는 방법도 있고, 뭐 더블 클릭 두둥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두번 빠르게 하는 것도 있고, 세번 클릭처럼 두두둥 이런 식으로 진동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박 진동처럼 뭐 여러 가지 진동이 있으니까 자신이 편한 진동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진동이 만약에 오는 게 불편하다면 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버튼 눌렀을 때이 버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 그럴 땐 이거를 켜놓으면은 좀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도는 여기서 조정이 가능한데, 감도는 지금 800에 1600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좀더 높이고 싶다면 이렇게 올려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한번 해보니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조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직접 숫자를 직접 입력하시는 게좀더 편한 것 같아요. 1600 이런 식으로. 저는 기본 1600에 한2400이 정도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촉감을 설정했는데, 촉감 쿨다운이라고 해서 이 한번 클릭을 했다가 다음에 그 진동 오는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본 클릭했을 때 한번 진동이 오는데, 3000이라고 돼 있으면은 3000 밀리초니까 3초죠. 3초 있다가 진동이 오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 어떤 클릭을 했을 때뭐 일정 시간 뭐 지난 다음에 진동이 오도록 해서, 만약 그 시간까지만 뭐 게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5분 동안 계속 반복되도록 해서 만약에 뭐 5분 지났는지를 뭐 사용자한테 알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유닛을 만들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뭐 1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 시간을 지정해 두면은 그 시간마다 계속 진동이 있어서 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과 감속 기능이 있는데 마우스를 가속하는 기능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속까지는 있는지 몰랐는데 이거는 감속까지도 되네요. 그래서 뭐 가속이나 감속을 설정해 두면은 뭐 제가 빨리 움직일 때더 빨리 움직이게 가속도 할 수도 있고요. 감속할 때좀더 천천히 움직일 때좀더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 스냅핑은 이것도 다른 마우스에도 있는 기능이 한데 제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마우스 커서 조금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사람 손이 기계가 아닌 이상 똑바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걸 켜면 이게 직선이 되죠? 그러면 제가 그냥 똑바로 움직여도 아니 그냥 가능한 똑바로 움직이려 노력을 하고 조금 흔들어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커집니다. 수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직이나 수평이나 수직으로 된 선을 긋거나 할때 똑바로 긋고 싶으면 이걸 켜놓으면 편합니다. 근데 어떤 키를 누르면서 같이 반복되는 거는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만 켜고 끄게 되긴 해요. 그래서 평상시 움직일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만약 미세하게 움직이려면은 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죠? 지금 커서가 약간 계단식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대각선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계단식으로 움직이죠.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금 적당히 조정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배틀그라운드 게임 같은 거할때 수평으로 쭉 리드샷 같은 거할때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켜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폴리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으로 설정하거나 뭐500 이거 단위가 4단계밖에 없네요. 그래서 125, 250, 500, 1000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0은 1000Hz로 PC와 마우스가 서로 주고받는 신호 개수가 이제 1000번인 겁니다. 1초에 1000번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마우스가 더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트루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 만큼 실제로 마우스가 움직인 만큼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이것까지 더해지면 이제 더 정밀하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마우스에 있는 컬러도 변경 가능해요. 휠 버튼과 뒤에 있는 로고도 색깔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컬러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진동 피드백 기능이랑 그리고 뭐 로고 바꾸는 부분, 매크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실제로 한번 사용 한번 해봤는데요. 보면은 이게 오른손잡이용 마우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손에 뭐 적응하는 거나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 빨리 돼서 불편한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약간 느낌상 약간 뒤쪽에 손이 손바닥에 닿는 부분이 약간 이 각진 부분 때문에 각진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약간 뾰족한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공부 사람 하게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돼 있네요. 그렇지만은 오른손잡이용이라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편하긴 합니다. 연사반 써볼게요. 움직일 때 이게 센서가 제가 움직이는 만큼 정확하게 그 각도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편하네요. 뭔가 튀거나 그런 부분 전혀 안 느껴지고 좌우로 이렇게 옮길 때 이게 스킵 되는 현상 같은 거? 되게 저가형 마우스 써보면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런 게안 느껴지네요. 앞으로 쭉 끌어내려서 쏠 때도 생각보다 연사도 잘 되고 아이고 저 뛰어내렸네요. 만약에 저기 이걸 맞춘다 하면은 보시면 네, 마우스 이렇게 끌어내려서 했을 때 생각보다 정확히 잘 맞아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정확하고 이게 트래킹 그 능력이 1000Hz까지 설정을 폴링레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게이밍 마우스들은 대부분 다 1000Hz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포인팅이 가능하죠.
끊기는 부분들이나 제가 실제 마우스를 좀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뭐 스킵되거나 튕기는 부분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마우스의 그립감 부분이 좀 주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 사용해봤을 때이 마우스가 좀 적응이 금방 되고 편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뒤쪽에 뾰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더 부드러웠으면은 이 뾰족한 부분이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게임할 때 게이밍 마우스로 소개하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마우스입니다. 실제 사용해보니까 마우스 성능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뒤쪽 부분에 약간 각진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냥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네, 측면 부분에 뭐 자주 만져도 네, 까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체질감이나 뭐 마우스 기본 성능 자체는 훌륭했기 때문에 게이밍 마우스 좀 믿을 만한 게이밍 마우스를 써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블로그에 리뷰 올랐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두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